안녕하세요. 입시미술의 신우입니다. 오늘은 그라데이션을 연습을 해볼 거고요. 가장 어두운 색,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색을 어떻게 내는지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붉은 선과 얇은 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중간 과정을 빼먹게 되면 그림이 제대로 안 늘어요. 붉은 선 같은 경우는 가장 어두운 색을 저는 슈퍼블랙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러분도 슈퍼블랙을 잡아라. 이 소리는 가장 어두운 색을 잡으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색을 먼저 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두운 색은 처음에 굵은 선을 이용해서 먼저 잡습니다. 굵은 선을 낼 때는 연필을 좀 가까이 잡고 힘을 줘서 내는 건데 너무 힘을 줘버리면 연필이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을 살짝 준대 여러 번 그어가지고 최대한 진한 선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연필은 지금 깎인 상태가 아니고요. 굵은 선 낼 때는 굳이 뭐 안 깎아도 되니까 그 어두운 거 할 때는 굵은 선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일단은 굵은 선을 할 때는 연필을 지금 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이걸 들어가면서 얇은 선을 쓸 때는 연필을 깎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요 정도 선으로 어두움을 나타내줘요. 근데 이게 슈퍼블랙이 아니죠, 여러분? 힘을 더 줘가지고 여러 번 칠해주면 종이에서 더 이상 어두운 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진한 선이 나와요. 지금 이 색이 빛에 반사가 돼서 살짝 밝아 보이겠지만 힘을 많이 주고 여러 번 칠해서 가장 진한 슈퍼블랙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두번째로 어두운 색도 표현을 했어요. 카메라상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느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색까지 나왔고요. 중간색부터는 얇은 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연필이 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뾰족한 연필을 가지고 얇은 선을 이용해서 중간 아랫부분의 색깔을 내어줄 겁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은 들지만 이쪽 부분에 구멍이 살짝 보이죠? 이거는 얇은 선으로 이제 다듬어주면서 더욱더 그라데이션이 잘 되도록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연필을 최대한 세워서 구멍 뚫린 부분을 찾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메꿔주고 그러면 윗부분이 별로 티는 안 나지만 그 다음 색깔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왔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 과정은 얇은 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중간색을 만들어주고 이거 두 개는 벌써 얇은 선을 써놨으니까 조금 더 마무리가 잘 되겠죠?
3, 4, 5단계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풀어지면 5단계가 되겠죠? 이것보다 더 연한 선을 내려면 힘을 더 많이 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6단계까지 나올 수 있어요. 6단계까지. 일단은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전체적으로 물체를 그릴 때나 풀어지는 걸 해줄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도 자체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남보다 그림에서 뒤처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대충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굵은 선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얇은 선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대충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엉망진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주의하시면서 그리면 되고요. 이거는 살짝 사선의 느낌으로 그려졌으니까 이쪽에서는 세로선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필을 가까이 잡고 슈퍼블랙을 내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 정도만 잡아놓고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더 이상 그어도 블랙이 안 나올 정도의 색을 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단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굵은 선으로 이 정도 칠해주고 여기는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는 연필을 세워서 얇은 선으로 4단계, 5단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5단계의 그라데이션이 나오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연필을 다시 한번 깎아가지고 얇은 선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연필을 다시 깎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1단계와 2단계 사이를 먼저 이어주시고 얇은 선으로 구멍이 뚫렸던 부분을 마무리해줍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자연스러워졌죠?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에도 연결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 4단계까지도 얇은 선으로 마무리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까지도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그러면 5단계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6단계까지 하고 싶으면 얇은 선으로 더 해주면 6단계가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굵은 선으로 먼저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힘을 살짝 줘요. 근데 이제 4단계에서 6단계까지 6단계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단계이긴 하겠지만 4단계, 5단계는 힘을 줬다가는 엄청 진해져요. 연하게 선을 내려면 얇은 선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결을 할 때 이 단계를 모두 다 연결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얇은 선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살짝은 줘야 돼요. 그리고 3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힘을 빼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단계에서 6단계 이 과정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을 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단계에서 6단계까지 힘을 다르게 주면서 얇은 선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명도 단계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미술학원에 가면 명도 단계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칸을 만들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나 뭐 9단계까지 슈퍼블랙을 잡고 점점 풀어지는 과정을 하라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 자체를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많이 해본 결과 아이들이 이걸 한다고 선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 연습을 5번에서 6번 정도 시키거든요. 아니 뭐 종이 한 편에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주고 여기 5군데를 이렇게 이제 하라고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고 활용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칸을 다 채우는 거니까 아까 그만한 크기에다가 사절지에다가 이거를 다 채워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 실력이 늘겠죠. 당연히 선을 많이 쓰니까 실력은 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니까 일단 이 연습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칸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이제 슈퍼블랙 넣고 점점 밝아지는 단계를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하면 단계까지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